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두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고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한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와 분노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랬어요.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줄 자도 없고 그만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짐승으로 하여금 무질서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망동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의 산에 거하시는 임재하심의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감동하시는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너는 아멜렉을 치되 생명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좋은 기름진 양을 기름진 짐승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덕이 돼도 우리에게 그것이 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쓴 것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인자와 진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입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갚으시되 참고 참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면 그 때를 기다리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소돔 땅을 멸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천사를 잘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저들이 환영하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소돔 땅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저들이 경멸히 여기고 저들이 대적할 때에 소돔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미련한 사람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 천재, 앞서가는 사람, 응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 세상에 볼품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되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3, 4대가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은 뭡니까? 카버나이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입니다. 약속. 보증이에요. 보증. 오늘 10절에서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언약은 바로 카버나이트.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보증이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니니 그 명령이 바로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합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원래부터 거기서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 우상들이 나와 있죠. 우상들이 뭐 아세라 우상도 있고 그들이 이 섬기는 다신신, 이 다신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백성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웠어요. 다윗과 내 집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 이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오늘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치고 가는 한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그 집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무익한 사람, 아무 쓸데없는 우리같이 무익한 사람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바로 우리와의 언약인데,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일곱 족속과 너희는 언약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아세라, 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상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에 있는 모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비롯하여 아합의 70 이 왕자들을 전부 다 님시 아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전부 다 아합의 집을 전부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 이쪽과 저쪽으로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아무리 뭐 신부감이 좋아도 이슬람 믿는 여자는 안 되죠. 또 뭐 마리아 믿고 천주교 다니고 거짓 잡된 종교.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뭐 아무리 장구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루살이 인생이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이면 없어지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장구한 것 같아도 100년 뭐 80년 9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 결국은 인생을 따져보면 하루살이에요. 하룻밤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1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운타운 저 69가 어퍼답이 30가로 해가지고 다운타운으로 들어와서 다운타운에서 또 한 바퀴 돌고, 하나님 이 도성이 다운타운에 이 필라델피아 시청이 가장 뭐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가는데, 아니 거기는 뭐 국회의원도 들어갔다 나왔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시장 말려내면 시청에 가야 되니까. 뭐 또 국가기관에서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저는 꼭 시청을 한 바퀴 돌아야, 시간이 좀 많으면 세 바퀴 돌고, 하나님 이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필라델피아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새벽에 낮에는 그 시청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에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제가 낮에도 해봤는데, 낮에는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야. 근데 밤에 새벽에 돌면 2분 3분, 신호가 안 걸리면 2분 3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이 지혜로 와야 돼. 그 왜 바쁜 시간에 나가가지고 돌라 그래요. 한가할 때 이렇게 하면 오늘도 또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 또 우리 에스더정 선교사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터넷 방송에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품으로부터 3-4대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김종환 목사님, 사모님, 가정과 자녀를 크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에스더정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동서남북의 모든 그를 아버지여 복음을 막고 어지럽히고 그에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미국과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